여기는요, 산서성 분양시 공촌고성에 왔습니다. 저희가 공촌고성을 저희가 둘러봤는데 이 철로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공촌고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공촌고성을 세우면서 그 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2015년에 2015년 5월달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그 공촌에는 옛날에 분양현의 치소였대요. 치소 여기가. 그리고 역사가 아주 유구한데 전국시대에 조나라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시대 유물이 있고요. 여기는 샅샅이 그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 여기서 신석기 시대 유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가 만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 공천고성 유지가 약 한 5m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옛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 마을이요. 공천이에요, 공천. 공천이고 저 위에 써져 있지. 선양고성. 네, 유적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요 일대가 네, 옛날에 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성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네요. 이 지역이 헌양의 왕부가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헌양의 그 왕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왕이 사는 지역이다 이 이야기니까. 헌양에서 가장 이렇게 역사 유물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촌락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가면은 헌양에 문묘가 있어요. 문묘. 여기도 공자를 모시는 건지 옛날에 그러니까 문묘라는 것은 왕성이 있는 곳에 문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네요, 이 길. 여기를 따라서 여기 황성이 있었, 황국이 있었다면 바로 여기에요. 한 사람도 찾아오는 곳이, 찾아온 사람이 없군요. 모르니까요. 모르면 사람들은 이쪽을 그래도 뭐 보세요. 궁성 같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궁성을 만들어 놓긴 했네요. 이게 예. 4000년 전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후에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성이다. 왕이 있었다. 네, 왕이 있는 곳이다. 헌양의 왕부라는 게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네. 저기서부터 들어오네요. 네. 저기가 있구나, 저기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여기가 있구네요, 여기가. 아니, 여기에요, 여기. 여기. 네. 아니, 여기가 문묘인데, 그러니까, 영한국이. 네, 이곳은, 산서성, 분양시인데요. 예전에 아주 고대 시대에 황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황국은 그 BC 2300년경에 황원공이 그 이 산서성 일대에 황하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분수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치수를 하는데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여임금이 황운공에게 이 지역, 펀양시 전체의 지역을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양이 바로 그 여임금이 하사한 황국이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황국이 여기에 건국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산서성의 3호 지역으로 추정돼요. 3호. 즉 해련공이 있었다는 곳 3호. 그걸로 추정되고요. 여임금이 그 황운공의 치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나라를 황국이라 하고 이름을 해련공의 이름을 황운이다. 성은 황씨. 그래서 황제의 후손이니까 황씨라 하고 그리고 그 고조선의 이렇게 직책이 고대 시대에 통백, 우사, 운사라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 그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구름을 관직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구름 문자를 주면서 그대 이름을 황운이라고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성과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은 황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황씨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C 541년에 이제 그 진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삼진에 그 저기 산서성이 있었던 진나라요. 그 진나라가 이제 여기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그 고조선 세력들이 여기서 태원 고성 그 다음에 형녀 고성이 또 근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일대에 이 세력들이 이제 그 일치 단결해가지고 진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고조선 세력들이 무종이에요. 무종으로 무종 없을 무자에 끝종자 그 무종이란 나라가 이제 그 이 춘추 좌전에 기록돼 있는데요. 진나라의 위서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전차전을 했어요. 전차를 몰고 고조선은 보병전을 했고요. 그래서 보병들이 이렇게 이 전차가 오면은 그 전차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단검으로 찌르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중원 세력들이 고조선을 엄청나게 무서워했는데 이때부터 BC 541년부터 이게 위서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포병전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포병전은 뭐냐면 전차를 해체하고 거기 탔던 사람들을 모두 진을 짜가지고 그 이제 보병한테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조선 군대는 개별적으로 군대가 이제 단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저 진을 짠 군대하고 대드니까 이건 이게 포를 그 포 전술을 짠 이제 진나라한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서성 태원 일대까지 고조선 세력들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황국이요, 그 진나라한테 멸망됩니다. 멸망돼가지고 BC 541년에 멸망돼가지고 이제 그 저기 태행산맥 동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씨들은 그 이전에 이 BC 891년에 주나라 효왕 시기에 해련공의 53대손 황희 또는 황석이라고 불렸던 이분이 귀족 자기를 받고 하북성 의성에다가 황국을 건국을 합니다. 그 황국을 우리가 서쪽에 있는 그 황국이다 그래서 서황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황희가 왜 서황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여기서 볼 때 동쪽인데
서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46년 만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BC 845년에 그 하남성 황천현에 이제 황국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황국이에요. 세 번째 황국. 이걸 남쪽에 건국됐다 그래서 남황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황국이 BC 648년에 초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한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가 이제 그 북쪽에 있었던 그 황천현의 황국을 멸망시켜요. 황국이 좀 방심을 한 틈에 이제 초나라한테 공격당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북쪽에 있었던 최초의 황국은 BC 2300년경에 만들어져 가지고 BC 541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1800년 정도 지속됐고요. 남쪽에 있는 그 황천에 있는 황국은 BC 845년에서 BC 648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200년간 지속됐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씨의 발원지는 바로 이곳 헌양시 요 일대 문봉탑, 저기가 보이는 게 이제 문봉탑이거든요. 저 문봉탑 요 일대에 바로 황국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게 바로 황국 도성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이 황국 고성은 그 이후에 새로 증축되고 이게 개보수가 돼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문묘로 저 앞에 있는 것이 문묘로 이제 그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쭉 가보시죠. 문묘는 대성전인가요? 공자를 모시는 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묘는 공자를 모시는 곳이거든요. 대개 보면은 왕성이 있는 곳에 문묘가 있어요. 우리가 저 정주의 그 모용수 황제가 있었던 곳에도 지금 문묘가 있죠. 이 안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네요. 궁전에 누각이 조금 있네요. 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황국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 황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황국 고성, 거기는 담장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공자도 모시고 이게 왕실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공자상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저쪽으로 저쪽에 가면은 거기가 헌양 왕부가 있거든요. 헌양에 왕이 살았던 그러니까 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겠네요. 예, 예, 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은 공자 제사 네. 모시는 사당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황국의 옛 성터를 찾아온 거니까. 저기 쫙 저쪽까지. 네.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해자입니다, 해자. 그러니까 황국의
그 성이 있었던 그 바로 성을 방어하기 위한 해자가 여기 쫙 저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태원 고성이라든가 대동 고성보다 작지만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그런 왕성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게 많은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평양에 팰리스 궁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황국이 있었던 거예요. 황국 왕이 여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BC 2300년경 회련공이 여기에 삼호 지역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요임금한테 왕으로 여기에 봉해져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구라는 곳은 왕조가 망하면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건물도 새로 생기지만은 그 장소가 계속 왕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제 멀리 한국에서 황씨 기원지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여기서 왕성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바로 아주 오래됐던 황씨들의 나라 황국이 있었던 곳이고요. BC 2330년경에 희련공이 여기서 요임금에게 황국의 그 황국을 분봉 받아 가지고 여기서 성씨도 황씨로 그리고 이름은 구루문자를 따서 황운봉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BC 541년까지 황씨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되는. 그러고 딱서하는데 문을 닫아놨네요. 여기가 평양에 왕궁이 있었어요. 왕성이. 근데 왕성의 여기 입구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성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후가 옛날에 살았던 겁니다. 그 제후가 이제 이쪽에 터를 잡은 건데 그 사람은 바로 평양의 영쪽에 왕이 됐던 사람은 근대에 와서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 박자유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명장이었어요. 여기에 제후로 임명돼가지고 여기에서 평양 왕을 칭하면서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구원 태수했다고 그래요. 구원. 운중 구원 북쪽 지역인데 산서성입니다. 산서성. 산서성이 구원의 태수로 있다가 여기에 이제 삭방 절도사도 겸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가지고 헌양에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여기에는 바로 그거보다 훨씬 이전 상고시대에는 바로 회련공이 이게 바로 황국을 여기다 건국을 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헌양왕을 칭한 박자유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왕성토고 이게 황국이 회련공이 황국에 봉해진 땅은 헌양이고 헌양의 왕성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황국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 선양왕 박자이가 여기에서 왕을 지나고 있었어요. 네. 건물은요, 괴성루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 괴성루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시대에 자기 자식의 이게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운을 이렇게 운수 대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빌었던 그런 건물인데, 이게 대동고성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조선 시대 때 자식의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괴성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도 저 위에 쓰여 있는 글자는 뭔가요? 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운수를 대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그 과거 급제의 운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천계 문운 그런가요? 문의 운이 열려라. 네. 문의 운이 열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빌면은 과거 급제 하는 거죠. 네? 대학교 입학하겠네. 그래서 그 대동고성에서도 저희가 괴성루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 건물을 통해서 저 옆에 있는 성이 단순히 그 당나라 시대에 곽씨 한 사람의 그 건물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아주 오랜 시기 동안 여기에 황국의 고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건물들은 다 여기 신축된 건물들이고요. 고대에 여기에 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게 연구해가지고 다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물 안에는 그 연구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쪽 지역 역사 연구하는. 곽자이가 200을 하고 같이 술 먹는 거예요? 이태백이 아니야, 이태백이. 부인이자 정치가였어요. 당나라 때 이태백이가 이제 박자이를 찾아오는 거예요.